안녕하세요. 계란빵입니다. LG V20 제품인데요. 뭐 조금 늦은 개봉기 감이 좀 있죠. 지금 벌써 G6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V20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파이 쿼드덱이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사운드 측면이나 광각 카메라 그리고 몇 가지 기능들이 특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.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 인기와 판매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존 G5의 흥행과는 비교를 하면은 V2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으로 판매량도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긴 하지만 벌써 후속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벌써 이제 구형폰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구입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뭐 스펙이나 기능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. 무엇보다는 배터리 착탈식 제품을 탑재를 해서 어디서든지 부담 없이 뭐 배터리 교체도 가능하고 충전도 가능한 장점도 있고요. 뭐 차기작인 G6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일체형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. 이래갖고 과연 LG에서 V라인 같은 경우에 계속 착탈식 제품으로 출시를 해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. 뭐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세컨드 스크린 장착을 해서 좀 더 활용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. 카메라, 듀얼 카메라, 뭐 하이파이 쿼드덱 그리고 세컨드 스크린 이런 기본적인 특장점도 보여지지만 이외에도 고품질 녹음 기능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게 LG V20에 탑재된 녹음 기능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. 음질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외에도 뭐 광각 화면 구성으로 해서도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4K 지원도 가능하고 뭐 화질도 상당히 좋아요. 예전에 비해서 좋게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뭐 좀 더 다른 기능을 좀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까 싶습니다. 뭐 늦은 개봉기 감이 좀 있지만은 뭐 아직까지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현역 제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